안녕하십니까, 엄선입니다. 자, 제가 지내고 있는 곳 서울, 제 주변에서는 이런 걸 허다하게 봅니다. 오늘은 파란당이네요. 어쩔 땐 빨간당, 어쩔 땐 파란당. 저는 전국에 농원을 두고 있죠. 그래서 항상 중립입니다. 하지만 빨강도 파랑도 저는 두리둥실하게 잘 지내고 있죠. 지금 길막 현장, 아우, 여기 오신 분들, 우리 어르신들, 몇 분만 제가 또 사바사바사바 하면 가겠죠. 자, 정치 얘기, 그리고 여러분들, 이 정말 진짜 신호위반 과속카메라 여러분들 단속도 시간이 한 달 정도 걸립니다. 이게 무슨 장난이 아니잖아요. 누군가는 정말 큰 처벌을 받는 겁니다. 그리고 그 처벌을 위해서는 명분이 있어야 되고, 저 또한 누군가가 잘못됐을 때 100% 마음이 편하진 않습니다. 그래서 제가 명분, 그리고 절차, 또한 상대도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겠죠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, 절차가 필요하고 명분이 필요하고 순서가 다 필요한 겁니다. 지금 저기 보시는 분들, 누군가는 이 영상을 보고 또 그러겠죠. 저기서 뭐하냐, 어쩌냐 저쩌냐, 관심 갖지 마요. 관심 갖지 마. 여러분들 할 일에 관심을 가지세요. 아니면 적극적으로 관심 가지시고 저들이 즐겨 찾는 채널, 빨간당 파란당 채널에서 여러분들 즐기시기 바랍니다. 정치병, 그리고 의처증, 의보증, 정말 고치기 힘든 병이죠. 자, 그 병이 있으신 분들, 지금 저는 길막, 정말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한 걸 강력하게 처벌, 그리고 좋은 예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록을 남기는 겁니다. 자, 오늘은 이제 대법원에 왔죠. 대법원에 온 이유는 제가 조용한 곳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. 대법원 건너 서울중앙지법 대법원, 고등법원, 그리고 서초동, 전부 정치, 변호, 법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지내는 곳이죠. 저도 여러분, 길막앉아 도의원, 시의원 백, 대한민국에 백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? 누구나 조력자는 다 있죠. 자, 조용한 곳에서 여러분, 대법원에 온 이유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또 보십시오. 또 빨간당 몰려옵니다. 아우, 참 끝이 없죠. 끝이 없어. 아유. 국민은 자기 할 일 열심히 잘 하면 됩니다. 그리고 정말 나서고 싶으면 적극적으로 그냥 제 똥파리들처럼 우르르 몰려서 빨간 옷 입고 파란 옷 입고, 아우, 똑같아요. 제가 봤을 땐 다